저랑 결혼 못하지. 오빠, 나 계속 이상한 꿈을 꿔. 너무 힘들어요. 오빠가 그런 거 아닌 거 아는데 나 왜 이러지?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해. 내가 재워줄게. 아, 너무 따뜻한 남자친구인데. 아우, 너무 불안해요. 오빠? 뭐 갔었죠? 아휴, 문을 닫아놓고 갔었어야지. 안 되겠다. 어머. 안 되겠다. 아, 이거는 뭐. 아, X다, X.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정신이 나간 채 남자친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. 잠옷 봐라.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. 야,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. 아, 예비 장모님 가방 하나 사드리겠다고 대리운전 뛰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거든. 아, 대리운전이었어? 아, 뭐야. 여친이 그렇게도 좋냐? 응. 내 목숨을 줘도 안 아깝지. 야, 야, 잘 부탁해.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의심한 내가 싫어지거든요. 그렇죠. 저 순간에는. 맞아. 내가 못 믿고 있는 거니까요. 사는 게 아니네, 사는 게. 매사 저렇게 될 텐데. 아, 지금 자다가 뛰어나온 거잖아요, 저. 저 눈물은 본인에 대한 눈물이에요.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습니다. 하지만 그의 과거가 목구멍에 막혀서 도무지 내려가질 않아요. 남자친구의 과거를 극복할 수 없는 저. 과연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?